어떤 수급적인 특징이 우리 시장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수급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한전기술 들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최현 앵커가 그 기관의 매도 코스피 물량을 봤는데 1위부터 5위권 중에서 네 종목이 원전 기업이더라고요. 네, 좀 차이미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 근데 지금 너무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네요. 네. 엄청, 네, 굉장히 많이 밀려서, 네. 지금 좀 힘이 많이 빠졌네요. 음봉이 길게 나온다는 건 오늘 아침에 갭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그 갭 상승한 부분부터 그냥 쫙 밀려가지고 윗꼬리를 단 기다란 음봉으로 변신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 가까운 지금 수준까지 내려가 버렸네요. 지금 가장 지금 저 초반에 상승률이 높았던 게 한전 산업이거든요. 한전 산업은 그래도 17%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1등주를 가져가야 되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상한가를 갔다가 이것도 뭐 거의 반토막이죠. 상한가에 만약 샀으면 30%에서 17%가 깎이니까 네. 이게 2등주가 한전 기술이었어요. 한전 기술도 28.07을 갖다가 6.40. 와, 이것도 잘못했으면 뭐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가 있는 그 부분이었겠네요. 그리고 한전 KPS가 가장 상승폭이 떨어졌었거든요. 26.20. 그렇죠? 순서대로죠. 한전 산업은 상한가, 그다음에 한전 기술은 28%, 한전 KPS는 26%. 이게 순서가 1%, 2% 차이인데 그 순위가 구별되었던 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1, 2% 차이가 났었는데 올라갔을 때는 어쨌든 1, 2, 3등의 결과가 지금 3등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거의 23%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한전기술은 이제 두 번째였죠. 한전산업과 한전KPS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뭐 내용이야 사실 많이 나왔지만 일단은 그 네 기를 건설을 할 건데 두 기는 확실치는 않은 거고 일단 두 기는 확실히 두코바니 지역하고 지금 테멜린 지역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테멜린 지역의 두 기는 5년 안에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고 건설 일정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건설 여부를 5년 안에 결정한다고 지금 미뤄둔 거고 두 기는 이제 두코바니에 지금 있는 거에 플러스로 추가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테멜린 지역 두 기까지 하면 뭐 차례대로 이제 4호기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전체로 따졌을 때 이제 한 30조 원으로 추정한다. 뭐 이건데 일단 두코바니 원전 두기 해서 12조 원씩 24조 원 요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으니 만약에 테멜린 지역 두기가 나중에 더 그 두코바니 지역 가치만큼 된다면은 12조에서 뭐 48조 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테멜린 지역이 뭐 특별히 더 두코바니 지역보다 조금 싸게 지금 매겨진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증권사에서 추정하기로는 4기에 30조 원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거는 두코바니 2개에 12조에서 24조 원 뭐 그러니까 뭐 24조 원에서 4조 원 이게 정확히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 금액은. 그리고 뭐 덤핑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원래 이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뚫은 거죠. 마크롱 대통령이 세 번을 갔지만 거의 반가격이었습니다. 가격 자체가. 뭐 이거를 지금 뭐 정부에서는 이 덤핑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를 다른 말로 가격 경쟁력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표현했거든요, 일단. 그래서 우선 협상자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또 이제 협의 기한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최종 선택이 안 되면 또 뭐 프랑스로 뭐 넘어갈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한수원이 주 계약자고요. 한국수력 원자력은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전 기술이 지금 설계를 맡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하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랑 시공 그리고 대우건설이 건설사 시공업체로 들어왔고 한전연료가 해결료 한전 KPS는 시운전과 정비를 담당하는 이렇게 팀 코리아를 꾸려가지고 어벤져스로 들어가서 이겼습니다. 뭐 여기에 물밑 작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여기 현지에 미리 가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뭐 작업이라든가 스포츠 팀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하면서 정부가 협상을 하는 동안도 기업들이 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계속해서 푸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내년 3월달 최종 계약을 앞두고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어쨌든 내년 3월달까지는 이제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겠죠. 기대감이. 최종 계약이 될 때까지의 기대감.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워낙에 빵 터졌기 때문에 이 밀린 부분의 매물대 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단은 조금 힘겨울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장마감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매물을 소화하고 당장 올라가려면 내일도 또 갭상승이 나와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빨리 메워야 됩니다. 이게 빨리 메워지지 않으면은 그 매물대의 벽이 굉장히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당장 갭상승이 나거나 장대 양봉이 출현하지 않으면은 며칠간 오늘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좀 고생할 확률이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한전기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재료 소멸로 인해서 강한 음봉이 나왔는데 매물대를 빠르게 소화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3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남아있고 이로 인해서 반응을 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들고 오셨는데 지금 그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 하고 있는데 매출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이제는 좀 방향전환을 성공해서 조금 중소형주를 따라가는 것 같죠. 아모레퍼시픽 아래도 중소형 뭐 라인이 꽤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부분이 워낙에 그 하이엔드 브랜드 설화수에 초점이 맞춰 있었죠. 그동안. LG생활건강은 더 히스토리 오브 후고 그 두 개가 이제 면세점에서 주로 중국 보따리상들이 가져가서 이제 팔리는 그 구조가 있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완전히 깨져버리고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이 됐는데도 지금 면세점 인구가 다시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이에 거차오라고 이제 애국주의를 계속 심어주면서 젠지 세대들한테 교육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미국 뭐 미국편 중국편 이거를 굳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갈라야 되나 싶지만 우리나라는 잘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미국 무역 사이에. 근데 아무래도 지금 뭐 치포 동맹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IRA법 해가지고 미국이 그 전기차 공장이라던가 반도체 공장을 미국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중국에 치중돼 있는 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액션을.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밀어내는 거죠. 서로. 중국도 우리나라 거를 밀어내고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좀 밀어내는 부분이 있고 중국, 러시아를. 그런 부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을 탈피해서 가야만 했는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관광은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기업 조직도 굉장히 방대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환이 아무래도 아이패밀리 SC라든가 뭐 지금 클리오라든가 이런 업체들보다는 빠른 전환이 어렵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의 이제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가의 그 반응도 있습니다. 일단 그 설화수가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했는데 설화수 하이엔드 브랜드 이제 바로 밑에 라네즈 헤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마몽드 에뛰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몽드 에뛰드는 조금 더 젊으면서 약간 중저가 혹은 중고가, 중가 이 정도고 라네즈 헤라는 고가인데 완전 초고가 하이엔드 설화수보다는 밑에 라인에 있죠. 이게 민감하게 라인을 싹 다 나눠놨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라네즈랑 헤라가 바로 아까 그 아마존 채널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세포라, 그러니까 편집샵입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한인이 많이 사는 이 지역에서 팝업 스토어를 굉장히 열심히 열면서 지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미국 WNBA 이거 최초라고 합니다. NBA 여자 NBA죠. 팀 피닉스 머큐리랑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이 킬러 아이템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VT도 보면 리들샷이 정말 화끈하게 딱 꽂혀서 지금 그게 뜬 거고 아이패밀리 시대의 로맨도 마찬가지죠. 리포인트 메이크업 그게 떠가지고 지금 킬러 아이템으로 그걸 뚫고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면 라네즈도 지금 립 슬리핑 마스크. 사실 이게 신제품이 아니에요. 과거 게 다시 터졌거든요. 이게 2015년도에 출시된 제품인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동안 우리가 미국 공략을 아예 안 했으니까요. 다 중국만 공략을 했었죠. 립 슬리핑 마스크가 말 그대로 립에다가 입히는 건데 이 자면 된답니다. 립에다가 살짝 발라놓고 자면은 각질이 줄어들고 보습을 채워주는 제품인데 이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네즈가 지금 일단 미국을 밀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더마 화장품이 지금 인기잖아요. 제약사에서 출발해서 제일 유명한 게 동국제약에서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홈쇼핑에서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는 뭐 저기 마데카솔을 갖다가 그 원료로 해서 마데카솔 화장품 크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마 화장품이 인기인데 여기도 브랜드 에스트라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더마 카테고리 매출 1위를 드디어 먹었어요. 이게 아모레퍼시픽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마 쪽에서도 하나 가져왔죠. 그다음에 태국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중국이 막혀버리니까 동남아시아를 뚫어야 되거든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 미얀마. 근데 지금 5월 달에 태국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 브랜드관 여기에 입점했고 오프라인에서는 뷰트리움 왓슨, 우리나라로 따지면 올리브영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스 RX라는 요 북미에서 매출이 거의 절대적으로 나오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코스 RX가 90%가 해외에서 매출 발생되는데 그중에 절반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을 파면서 중국에서 줄어든 것을 지금 가져왔고요. 그리고 짧게 하자면 이제 중국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냐? 중국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싼 거 엄청 만들어서 우리나라 코스맥스 한국콜마한테 부탁해가지고 OEM, ODM으로 자기네 CVT 싸구려 엄청 만들었잖아요. 퍼펙트 다이어리 같은 거 온라인으로만 색조 화장품 파니까 너무 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저가가 다 무너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에뛰드 마몽드가 다 무너졌어요. 에뛰드 하우스 마몽드가 다 중국에서 철수했거든요. 대부분. 거의 다. 헤라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아예 그 위로 갔습니다. 설화수 위로 갔어요. 지금 중국은. 설화수보다 더 하이엔드가 있거든요. 설화수가 최고 하이엔드인 줄 알았지만 AP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AP가 아모레퍼시픽 줄임말이 AP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인데 여기에 AP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에펙스 오브 스킨케어라고 스킨케어의 정점, 최고점이라는 의미로 지금 설화수보다 더 높은 브랜드 컨셉으로 잡혀있고 가격도 더 비싸요. 그래서 7월 13일 날, 5일 전이죠. 뭘 내놨냐면은 상하이에서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C뷰티가 자리 잡지 못한 초고가 하이엔드 라인으로 공략을 하겠다, 중국은. 중국이 완전 초상류층을 공략할 거고 중저가 라인은 미국을 파겠다. 이 지금 투트랙 전략이 일단 먹혔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룡이라 조금 턴은 느렸지만 공룡이 한번 방향을 전환하니까 굉장히 발걸음은 성큼성큼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수급픽으로 아모레퍼시픽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 시장을 모두 다 공략하기 위해 지금 나서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IMBDX입니다. 네. 자, 우리가 뭐 그 진단 키트 업체들, 네. 우리 코로나 때 정말 CGN이라는 업체가 정말 역사에 기록할 만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사실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으로서 잘 성장하기를. 근데 이제 엔데믹이 돼버리니까 그 진단 키트가 물론 그때는 어떤 좀 희망 섞인 그러니까 코로나를 벗어나서 엔데믹이 올 때도 마지막에 결국에 코로나가 완치되는지 검사를 해야 된다. 지금 뭐 바이든도 코로나 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일반 질병에 대한 거 뭐 간이나 뭐 이런 쪽 다른 것도 개발하고 있으니 뭐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임팩트가 너무 셌던 거죠. 코로나 진단 키트라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으로 이게 간 거죠. 그 저기 바이든이 그 말했잖아요. 바이든 장남이 그 장남인가 차남이 뇌암으로 저기 옛날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화이자를 찾아갔을 때 이제 만약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암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코로나의 그 치료제를 만들던 화이자 중심에서 지금 뭐 머크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암 치료제를 만드는 이쪽으로 옮겨갔죠. 물론 비만 치료제 쪽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단 키트도 똑같거든요. 코로나 중심의 화이자라든가 모더나가 뜰 때의 상황에서는 시젠 같은 코로나 진단 키트 업체가 떴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소세포협회암 관련해서 머크의 키트로다나 아스트라제네카의 스타그리소 거기서 이제 거기서 더 발전된 ADC 암 치료제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코로나도 지났고 암 진단 키트로 자연스럽게 지금 흐름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메인이 넘어가면은 진단 키트도 따라 넘어가잖아요 전장이 지금 그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IMBDX는 암 액체 생검 전문 기업입니다. 액체 생검이란 게 이제 피 혈액을 갖고 한다고 해서 액체 생검이고 암을 원래 검사할 때는 조직을 떼가지고 돌려서 보는 조직 생검 아니면 CT, MRI, 내시경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도 대학병원 가야 되잖아요. 큰 병원에밖에 이런 기계가 없거든요. 큰 병원에 가면은 루틴 검사도 해야 되고 엄청 오래 기다려. 이게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비쌉니다. MRI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생검 혈액으로 한 방울로 할 수 있는 요 키트가 나온다면은 굉장히 유효한데 지금 IMBDX 여기서 이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제품은 알파리퀴드, 캔서 파인더, 캔서 디텍트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유효한 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캔서 파인드 이게 가장 지금 요 IMBDX에서 지금 유효하고 성장성 높은 아이템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초정밀 유전자 분석과 AI 기반으로 액체 생검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암을 구별하는 건데 지금 8개 암종을 그 구별할 수 판별할 수 있어요. 위, 간, 대장, 폐, 췌장, 유방, 난소, 전립선 이 8개. 지금 암 진단 검사 민감도는 86% 정도 나오고 있고 암의 위치까지 확인하는 위치 정확도가 8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액체 생검 전문 이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입고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일단 2023년도 4월 달에 상장했을 때 가격은 4만 550원까지 찍었는데 지금 가격이 2023년도 7월 달에 8,430원 저점 찍고 지금 한 13,430원이에요. 그 4월 달 최고가 대비하면은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좀 유망한 바이오 진단 기업이 상장을 했다. 그래서 지금 4개월째 만에 양봉이 출현하고 있어서 지금 특징주 수급에 잡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체 생검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IMBDX 세 번째 수급픽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투자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